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중앙일보 새신랑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지한 기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결혼하고 지난주 네. 한 주 동안 신혼여행 갔다가 네 어제 이제 업무 복귀했고요. 또 여기 계신 두 분과 또 이제 여러 스포츠의 식구들의 네 또 네,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아주 결혼도 잘 해냈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특히나 네. 그 정연호 PD가 그날 정말 제가 또 이제 꽃을 이렇게 또 던졌는데 맞아요. 그걸 또 이제 받는 네. 아주 또 멋지게 야구 글러브를 또 끼고 네, 받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부끄러운 네. 장면이었죠. 네. 기억에 길이길이 남을 많이 바라면서 네. 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사진을 찍고 있어 저는. 네. 네. 자, 그 김기한 기자 복귀와 함께 정말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스포츠 소식이 쏟아졌어요. 네, 뭐 네. 권순우 선수가 어제였죠. 이 윈블던 대회에서 1회전에서 이 노박 조코비치를 상대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말 그대로 젖잘싸 아쉽게 1대3으로 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전인지 선수 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소식도 있었고 앞서서 이제 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고 값진 성과를 냈던 황선우 선수가 귀국한 소식도 함께 이어졌었습니다. 네. 아, 권순우 선수 사실 진짜 한 3세트 초반 진행될 때까지는 네. 진짜 일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렇죠. 왜냐면 네. 1세트를 물론 이제 내주긴 했지만은 1세트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이날 경기는 결국 이 조코비치 서브 예, 이제 그 흐름에서 승패가 갈린 것 같은데 1세트 초반대도 그랬고 특히 2세트 때 권순우의 포어핸드 공격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가 이제 조코비치의 서비스 앤 리턴까지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순우 선수 2세트를 따내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3세트부터 조코비치 서비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코비치의 서비스 그리고 리턴까지 좀 살아나니까 3세트까지 이제 조코비치가 리드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권순우 선수도 마지막 4세트에 들어서면서 3세트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노리면서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조코비치가 좀 스타일상 슬로우 스타터라는 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량이 좀 올라오면서 전형적인 이제 그 경기 기록 중에서 좀 지켜볼 만한 게 서브 에이스 그리고 서브 성공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 2세트에서 조코비치의 서비스 성공률이 50%대였습니다. 그런데 3세트에서는 총 경기 끝날 때까지는 61%까지 끌어올렸고요. 서브에이스 개수도 15개, 권순우가 7개. 결국은 이 서비스의 리턴 차이에서 권순우 선수가 조금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초반에 조코비치가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순우가 자기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이끌어간 점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스코어도 보면은 그러니까 1세트 3대6, 2세트 6대3, 그다음에 3세트 4세트가 3대6, 4대6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아까 정열 PD도 얘기하셨던 대로 그 포핸드가 워낙 권순우 선수가 좋았죠. 그렇죠. 어제 경기에 이 포핸드 경기의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권순우 선수가 훨씬 더 앞서는 경기를 했는데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서브와 리턴에서 조코비치 선수가 압승을 거뒀고요. 네. 그렇지만은 경기 도중에 이 조코비치가 이 권순우 선수의 샷을 받아내려다가 이게 코트에 뒹구는 그런 실책을 좀 저지르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 조코비치 쪽에 이제 코칭 스태프와 이 관계자들이 상당히 좀 놀라면서 또 굉장히 얼굴이 굳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때 이 권순우 선수가 조코비치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 경기를 그렇지. 치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경기 네. 끝나고 나서 이 조코비치가 또 권순우 선수를 칭찬을 했죠. 네. 재능이 뛰어난 적수를 맞아서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순우가 포핸드와 백핸드 양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상대 선수를 경기력을 인정한 이런 어떤 조코비치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어떤 품격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예, 그런 또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테니스 팬 여러분들은 이 경기 얼마나 대단한 경기였는지를 잘 아실 텐데 그 잘 네.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애초에 권순우 선수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테니스 스타긴 하지만 조코비치와는 객관적인 전력 차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쳐냈다는 것이 굉장히 대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메이저 네. 대회에서 네. 이제 조코비치가
이제 지금 이번 경기에 어쨌든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남녀를 통틀어서 윈블던에서 처음 이 80승 고지를 밟은 그렇죠. 그런 선수가 됐거든요.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조코비치가 윈블던에서 통산 7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코비치가 경기 중반까지 정말 힘들게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 관중들이 이 권순우 선수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낸 네. 그 장면만 놓고 봐도 권순우 선수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경기를 치러냈다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윈블던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이 우승 후보로 현재 꼽히고 있나요? 역시 윈블던의 절대 강자인 조코비치가 당연히 1순위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스페인의 신성인 제2의 나달이라 불리는 알카라스도 1회전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윈블던 홈그라운드인 앤디 머레이 선수가 또 이번에 오랜 그 부상을 겪고 이제 복귀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1회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다만 조금 이슈가 있었다면 이 마린 칠리치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복귀를 다시 꿈꿨는데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이번에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은 1회전에서 대부분 통과하면서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라파엘 나달은 아직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는데요. 네. 나달이 3년 만에 이 윈블던에 나섰거든요. 또 최근에 그 프랑스 오픈 치르고 나서 좀 부상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이번에 윈블던에 출전을 하게 됐고요. 네. 2010년에 마지막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 오픈에서는 절대 강자였는데 윈블던에서는 2010년에 우승하고서 이번에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을 하고요. 1회전에서 세계 랭킹 42위인 아르헨티나의 프란시스코 세룬돌로와 네.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자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레나 윌리엄스가 복귀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한시 한때 네. 이 여자부의 절대 강자였는데 1년 만에 이 여자 단식에 복귀를 하는데 공교롭게 마지막 대회가 또 지난해 윈블던 단식 1회전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발목 부상으로 기권패를 하게 됐었는데 메이저 대회에서 1회전에 탈락한 게 그 당시 무려 9년 만이었습니다. 네. 2012년 프랑스 오픈 이후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세레나 선수가 공식 경기에 전혀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세계 랭킹이 1000위권 바깥이에요. 100위권도 네, 아니고. 1204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대회도 사실은 와일드카드로 참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복귀가 과연 화려한 컴백이 될지 아니면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꽃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BBC랑 해외 방송에서도 관심이 많고 예전에 광자가 윌리엄스였다면 세레나였다면 지금은 역시 12용테크 그렇죠. 천하잖아요. 네. 이 12용테크가 지금 35연승 중입니다. 이 35연승이 2000년 이후에 2000년대가 아니고 2000년 이후에 단식 최다 연승의 타이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12용테크가 이번에 프랑스 오픈에서도 우승을 했고 하신데 사실 이 선수가 윈블던에서는 16강이 최고 기록이기 때문에 이 35연승에 이어서 또 한번 우승을 할 수 있을지도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자,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 선수의 멋진 모습을 짚어봤다면 이번엔 한국 수영에서 권순우 다음에 황선우 네. 예, 이제 짚어봐야죠. 네. 이번 수영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진짜 이제 황선우 선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모두에게 각인시켜줬죠. 네, 11년 예. 만에 황선우 선수가 한국 수영에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메달을 선사한 그런 또 주인공이 됐고요. 뭐 이 자유형 200m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참 이 기록을 쏟아냈죠. 네. 남자 계형 400m와 계형 800m 그리고 혼성 계형 400m. 계형 800m 같은 경우에는 예선과 결승에서 이제 연달아서 이제 또 기록을 이제 갈아치웠고요. 그러면서 이 황선우 선수가 2년 뒤에 열릴 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서 말 그대로 아주 큰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되면서 황선우 선수 덕분에 이 한국 수영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경영 종목에서 17위에 오르는 또 네.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선우 선수가 또 메달을 걸고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또 자평을 한. 예, 네.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황선우 선수가 이제 좀 경기가 능숙능란해졌다라는 네. 평가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모습이 좀 오버랩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당시에 이제 굉장히 초반 스타트가 좋았는데 100m, 50m 턴 이후에 페이스가 많이 뒤처지면서 이제 7위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 상대였던 포포비치가 굉장히 초반 페이스가 빨랐잖아요. 대단했죠. 네. 만약에 황선우 선수가 이 페이스를 쫓아갔으면은 후반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페이스를 이끌어 이제 유지한 점이 굉장히 영리했고 사실 이번에 2위를 차지했지만 3위였던 톰 딘이 누구냐면은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톰 딘이 뒤에 쫓아오는 것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자기의 페이스를 끝까지 이어갔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섣부를 수는 있겠지만 황선우와 포포비치가 장기적으로 2강 레이스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신들의 세대가 돌아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황선우 선수가 도쿄올림픽 그리고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뭐 이제 호주에서 계속 또 훈련을 하고 또 다른 이런저런 대회들을 통해서 경험을 충분히 쌓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파리 올림픽에서 충분히 네. 좀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충분히 금메달 가능하다고 네, 저는 봅니다. 네. 이게 그 한 선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종목을 바라다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황선우처럼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명확한 스타드의 대결이 펼쳐질 때 그렇죠. 예. 그렇죠. 라이벌 구도가 생기면서 예. 네. 라이벌 구도가 생기면은 팬도 붙고 우리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는 이 친구가 1등했다가 넘어갔다가 이번에 이제 수영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포포비치 황선우 네. 또 누가 있죠? 이번에는 또 이제 2000년생이니까 그나마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선우가 2003년생, 네. 포포비치 2004년생이니까 셋 중에 마티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릴라크 선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릴라크가 이 헝가리 선수인데 접영에서는 이 릴라크 선수가 100m랑 200m를 모두 석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형에서는 황선우랑 포포비치 그리고 릴라크 선수가 200m에서는 또 세계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대결 이 부분도 이제 경영 종목에 있어서 좀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가 또 있다면은 개인 혼영 종목의 200m와 네. 400m에서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의 레옹 마르샹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도 2002년생입니다. 아이고. 작년에 원래 도쿄 올림픽에서는 개인 혼영 400m에서 6위였고요. 네. 200m에서는 18위였는데 이 선수가 올림픽 직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국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서 제대로 한번 일을 내보자 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여기서 지도를 이제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밥 보먼 코치 그러니까 과거에 마이클 펠프스를 지도했던 이 보먼 코치에게 이제 받았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기량이 급성장해서 이번에 개인 운영 200m와 400m를 석권했는데 네. 이 마르샹을 두고서 이 보먼 코치가 과거의 펠프스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000년대생의 이제 급성장이 이번 이 세계선수권에서 그러네요. 확실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이 수영계가 이 펠프스 시대는 완전히 뭐 작별을 구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이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무대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이제 수영계는 여러 영웅들이 활약하는 전국시대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그 LPGA 투어에서 전해진 전인지 선수의 우승도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정말 이 전인지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만 벌써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예, 렉시 탐슨 그리고 호주 교포인 이민지 선수 이 두 명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오는 8월에 이 영국에서 열릴 AIG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다면은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산 4개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이 기록을 달성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여자 골프 역사상 박인비 선수를 비롯해서 단 7명만 갖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전인지 선수가 8월 영국에서 열릴 대회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우승이 이제 3년 8개월 만에 힘겨운 우승이었어서 의미가 깊잖아요. 그렇죠. 그전까지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3년 8개월 만이라는 거는 말이 3년 8개월이지 그렇죠. 거의 예, 굉장히 긴 기간이죠. 몇십 대회 동안 이제 우승이 네. 없었던 그렇죠. 거고 그동안 버티고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살짝 울먹거리는 모습도 있었고 네. 이 경기 흐름 자체도 이 렉시 톤슨과의 경기 흐름이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불운으로 우는 거 아닌가 전인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텐데 마지막에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지 선수가 그동안에 좀 악플에도 많이 시달렸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면서 상당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팬들의 응원과 또 자신의 의지로 이걸 이겨내고 다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우승하는 골퍼가 됐고요. 또 세계 랭킹도 이렇게 되면서 33위에서 12위로 21계단이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 톱10 진입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우승하면 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네.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자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시간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소식 주간 MLB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가 있었나요? 오늘은 이제 박효준 선수의 경기만 있었는데 네.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발 출장도 했고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타율이 2할 1푼 1리에서 2할 3푼 8리까지 올라왔고 2안타를 쳤는데 저는 두 번의 안타보다도 두 번째 타석에 나왔던 좌익수 플라이가 비거리가 113m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구 자체도 이제 타구질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좋았고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발사각 그리고 이제 발사 속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박효준 선수가 오늘 친 네 번의 타석의 타구가 속도가 모두 100마일 시속 160km 육박하는 좋은 타구들을 쳐내고 있는 거죠. 최근 9경기에서 2할 9푼 1리 그리고 홈런도 2개 있기 때문에 박효준 선수의 최근 페이스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다고 봐야 괜찮을까요? 그렇죠. 확실하게 자리를 꿰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과 수술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고요. 네. 다른 선수들의 시즌 중간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지만 선수는 지금까지 성적을 봤을 때 그래도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가 좌완 투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어제 이 피츠버그와의 홈경기 최지만 선수가 이 7회 말이었죠. 이때 2사 2루 상황에서 상대팀 좌완 불펜 투수였던 이 앤서니 반다의 이 체인지업을 공략을 해서 결승 적시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지만 선수가 올 시즌에 이 좌투수 상대 타율이 25타수 13안타 5할 2푼입니다. 예, 우투수 상대 타율이 2할 4푼 6리. 물론 좀 이 타율, 그러니까 타수만 놓고 보면 142타수 35안타니까 142타수 25타수 조금 이 표본의 차이는 좀 분명히 네.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어쨌든 확실한 거는 좌투수 상대 타율이 상당히 좀 작년에 비해서 네. 많이 강해졌다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이다.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플래툰 시스템을 철저하게 뭐 운영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제 좌투수가 나오면 좌타자가 선발 라인에서 제외되고 그렇죠. 우투수가 나올 때만 이제 좌타자가 나오는 경우인데 최지만 선수의 그동안 통산 기록을 보면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좌투수 상대 1할 8푼 6리 그리고 이제 2020년에도 1할 1푼 8리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플래툰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즌 좌타수 상대로 잘 치고 있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득점권 타율이 굉장히 좋아요. 네. 주자가 없을 때는 2할 2푼 5리인데 주자만 나가면은 4할 3푼 3리에 홈런도 3개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50타수 이상 기록한 선수들 중에 득점권 타율이 1위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좌완 나온다고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 이전에 최지만 선수가 이런 플래툰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위치 타자 즉 오른손 타격 연습까지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번 시즌 결국 본인의 실력으로 좀 극복하는 전공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본인 소속 팀의 작전에 맞춰서 본인의 기량을 더 그 활약 기량을 더 높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다음은 김하성 선수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김하성 선수도 현재 팀 내 입지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안타를 연속 안타 기록을 계속 이어갔었죠. 그러다가 좀 최근에 두 경기 연속 무안타로 조금 이제 타석에서는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팀 내에서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이 매니 마차도가 지난 20일이었죠. 이때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이제 왼쪽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으면서 네네. 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 마차도의 공백을 이제 김하성 선수가 아주 지금 훌륭하게 잘 메워주고 있고요. 역시나 네. 본인의 강점인 어떤 이 수비를 앞세워서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최근까지 그래도 빅리그에서 이제 김하성 선수가 최장이었죠. 이 7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면서 나름대로 이 타격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 존재감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제 유격수에서 이제 3루수 자리를 꿰차는 건 아닌가. 네. 네.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네. 내야 자원으로 이제 진짜 팀 내에서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이제 이번 시즌에서는 그 모습을 못 보겠지만 토론토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토론토 시즌 초반에 선발진이 최대 강점이었는데 이 선발진이 무너졌죠. 류현진 선수 이탈했죠. 1683억 쓰고 데려온 호세 베리오스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쿠치 선수도 부진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이제 케빈 가우스먼이 호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었으면은 토론토가 연패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역시 마운드의 붕괴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세르지오 로모라는 이 베테랑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9살인데 통산 137세이브를 기록한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불펜 쪽에 빈틈을 좀 막아보고 선발진은 아직도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론토가 어떻게 이제 만회할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체 MLB의 순위 경쟁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여전히 양키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나요? 네, 현재 이 내셔널리그 또 아메리칸 리그 전부 지금 통틀어서 뉴욕 양키스만 유일하게 승률이 7할이 넘습니다. 54승 20패 7할 3
10분의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MLB.com 파워랭킹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이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부지구에서는 지금 보스턴과 토론토, 템파베이가 한 게임 차에서 지금 2위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는 미네소타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서부지구에서는 휴스턴이 역시나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내셔널 리그에서는 동부지구의 뉴욕 매츠 그리고 중부지구의 미러키 그리고 서부지구의 LA 다저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가 꾸준하게 이제 선두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한 사이에 샌디에이고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지금 한 게임 반차까지 추격을 하면서 오는 주말에 이 두 팀이 또 맞대결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두 팀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 서부 지구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역시 앞으로 관심사입니다. 네. 야, 그런데 지금 시즌 중반이라고 다 보는데 아직도 승률이 7할 3푼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그 이런 양키스의 저력, 뭐 강력함을 얘기할 때 에런 저지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이 최근에 양키스가 좀 타격 슬럼프가 있었어요. 어느 네. 정도였냐면은 25일 날 휴스턴한테 이제 무안타로 노히트로 묶였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도 7회 말에까지 노히트였단 말이죠. 스탠튼의 홈런 전까지. 네. 굉장히 최근 들어서 급격한 타격 슬럼프인데 스탠튼의 홈런, 그 다음에 르메유의 동점 투런, 그리고 이제 에런 저지의 끝내기 3런 홈런. 하나, 둘, 셋. 이 홈런 3방으로 결국 이제 역전을 하면서 홈런 페이스를 탈출했는데, 에런 저지의 현재 홈런 페이스는 62홈런 페이스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이 메이저리그에서 60홈런 타자를 다시 볼 수 있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그러니까 갑니다. 에런 저지가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연봉 조정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네네. 그러다가 결국 구단과 이제 막판 줄다리기 끝에 결국은 올 시즌 연봉을 1900만 달러로 확정을 지었는데 네. 공교롭게 그러니까 이 연봉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리고서 그 당일날에 휴스턴전에서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맞아요. 어제 경기에서 또 끝내기 홈런까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만약에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이제 60홈런 뭐 62홈런 페이스까지 지금 쳐낼 기세고요.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양키스가 우승을 하고 또 아메리칸 리그 MVP까지 받게 된다면은 아 이쯤 되면은 이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문가까지도 가능할 네.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 1900만 달러면 약 220억? 네. 240억? 지금 이제 환율이 올랐어요. 생각하기에도 네. 슬픈 금액인데. 네. 뭐 스트레스를 받겠다고. 아. 네. 자, 또 어떤 선수의 활약이나 소식이 그날 지난 MLB 화제가 됐었나요? 이대로면 이제 아메리칸 리그 MVP는 저지가 유력하죠. 네. 그렇다면 내셔널 리그 MVP가 누구냐인데 유력했던 무키베츠, 브라이스 아퍼가 모두 부상으로 지금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게 이 35살의 폴 골드슈미트인데 현재 타율 1위까지도 이제 탈환을 했고 홈런 3위, 출루율 OPS도 1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근데 데뷔 12년 동안 MVP가 없었어요. 굉장히 수준급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5살에 데뷔 12년 만에 첫 MVP 탈지 이 부분이 또 이제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또 짚어볼 만한 메이저리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그 LA 엔젤스와 시애틀 메리너스 이 두 팀 간의 난투극이 벌어졌죠. 봤습니다. 예, 좀 예. 보복구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양팀 선수들 그리고 감독까지 퇴장을 그렇죠. 당했고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제 관련 징계를 12명에게 맞습니다.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린 그런 이슈가 주목받았습니다. 네. 네, 뭐 약간 뭐 팀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벌어질 수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난투극이더라고요. 경기장에 막 아이스박스를 투척하고 예, 예. 관중들한테 손가락 욕설하고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관중석에서 보던 여자아이가 우는 모습이 또 이제 잡혀가지고 팬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선수들끼리 경기 끝나고 이 아이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활짝 웃는 모습이 잡혀서 그나마 좀 덜 비난을 피하긴 했습니다. 뭐 강력한 의사표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절대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